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주말에 또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보안 뉴스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코인 채굴에 쓰인 정부 시스템이 4년 넘게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선은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디서 발생했냐면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축산 농가에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실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정부 시스템의 그런 서버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농가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설치된 것은 이제 그 중앙 쪽에다가 그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관제 시스템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관제 시스템 쪽에 관련된 요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시스템이겠죠. 요게 이제 뚫려버리면은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요 장비예요. 요 외부에 이제 축산 쪽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 저도 뭐 가가지고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윈도우즈 기반일지 리눅스 기반일지 모릅니다. 요 화면상에 이제 로그 정보 같은 것도 일부 이제 보고서도 이렇게 조금 비춰지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정보들은 그걸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예, 시스템 장비들이 이제 뚫렸습니다. 그래서 약 61억 정도에 대한 것들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 700개 정도의 시스템들, 그러면 이제 동일한 취약점들이 또 발견될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뚫려서 이제 우리가 채굴 사이트 악성 코드가 감염돼 가지고 그걸로 사용을 했다. 근데 그 로그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장애들이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 점검을 하다가 이제 발견이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실무에서도 이게 어떻게 이제 탐지를 못할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은 보안 모니터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은 혹은나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로그들을 분석하지 않으면은 탐지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 보안 관제 이렇게 침해 사고 분석을 하다 보아도 이게 실시간으로 탐지하기보다는 어떤 장애들이 꼭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쪽에서 갑자기 외부에 악성 코드 배포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들이 갑자기 침입 탐지 시스템에다가 이제 접속하는 알람들이 뜬다거나 아니면 정말 시스템들이 감염이 되고 난 뒤에 특정한 IP 대역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랜섬웨어가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봇 형식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악성 코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악성 코드가 솔직히 감염될지 모릅니다. 정말 노리지 않는 이상은요. 근데 요거는 이제 명확하죠. 채굴 사이트로 이용을 한 겁니다. 이게 서버를 좋은 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채굴을 4년 동안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요렇게 탐지 그 시스템이 침투됐다는 것을 탐지하기가 쉽지는 않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는 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관제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니터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산업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 제어 시스템에 뭐에 관련된 그러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뭔가 폐쇄적인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관제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하지만은 제가 이제 오신트 검색 서비스 쪽에서 보시면은 크리미널 IP에서도 이 산업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이전에 저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어떤 채굴 서버로 사용하고 있는 아니면 네트워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서버들이 노출되어 있는 사례들을 좀 살펴봤었죠. 근데 요거 이제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ICS하고 관련된 제어, 그러니까 산업 기반과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이 노출 여부들을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산업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토콜을 공부하지 않으셨으면은 뭐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의 그런 프로토콜 형식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 시스템의 그 운영체제도 조금 다릅니다. 옛날 것들 아니면 거기에 그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운영체제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뭐 윈도우 같이 보이지만 또 윈도우가 아닌 것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산업 제어 시스템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모드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 모드버스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제어 시스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축산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센서가 일부는 나와 있겠죠. 악취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들은 어떤 센서들하고 분명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 악취를 담당하는 이 센서.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서버하고 직접 있고 얘는 그냥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특정한 취약점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도 산업체 시스템 모드버스, 그 다음에 지멘스하고 관련된 예랜드 것도 하나의 프로토콜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트에서 이스플로어 모드버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모드버스 같은 경우는 포트가 502 포트를 사용합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여기하고 이제 다 다른데 지멘스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이제 포트가 몇 번을 사용하냐면은 102 포트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드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502 포트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이쪽 보시면은 정보들이 예, 각각 다 다르죠. 예,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장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역할들, 다리 역할들을 해주는 시스템과 연결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이 이렇게 오신트 쪽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산업재해 시스템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제 코인체굴을 사용했던 것들이 만약 윈도우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지 서치라고 하는 곳 쪽에서 RDP하고 관련된 것들을 서치를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RDP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원격 터미널 서비스, 우리가 윈도우즈 원격 터미널 서비스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그냥 서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뭔가 계정들 관리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노렸겠죠.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이 되어 있다, 아니면은 어떤 특정 RDP하고 관련된 것들이 들어갔는데 계정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포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포트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포트에 노출되어 있는 서버들이 계정 관리가 잘 되어 있냐, 아니면 IP 제어들이 잘 되어 있냐,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라면은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포트 점검이나 관리들이 조금은 누락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후에 제가 또 소개를 드릴 겁니다. 뒤에 영상에서요. 그래서 크리미널 IP에서도 이번에 어떤 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시보드, 지금 현재 호스트가 5개 정도밖에 이제 등록이 안 돼 있고요.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시보드의 모니터링에 몇 개 사이트들을 이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사이트를 추가를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안 관제 쪽이나 그다음 이제 뭐 그 침해 대응을 할 때 이렇게 보안 모니터링들을 구축을 해서 직접적으로 구축하는 것들도 좋겠지만은 실제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이 통합 로그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 그런 솔루션들을 보면은 다 이런 UI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포트 스캔을 한 결과들, 그 포트에 불필요한 포트들이 있냐, 그 다음에 그 불필요한 포트에 대해서 어떤 취약점들이 존재를 할까 라고 하는 것들, 예, 현재 보면 이제 리스크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보안 이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신트에서 이런 정보들이 또 노출되어 있다, 범죄자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굴 사이트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 악성 코드를 감염시킬 수 있다, 예, 보안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들을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